다른 반영 할게요. 자. 여러 나라의 성당입니다. 아.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아. 부여, 고구려, 목조, 동해, 그리고 마한, 변한, 진한 합쳐서 삼한이라고도 부르는 나라들까지 있습니다. 자, 이 동해는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부터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그렇게 말을 잡겠습니다. 자, 지도가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들은 보통 이렇게 기호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풍속을 주고서 풍속을 설명하는 걸 글을 주고서 그 글들은 주로 어떤 게 주어지냐? 이것도 역시 얼마 없어요. 여러분들 보관 아래쪽에 두 페이지에 걸쳐 길게 있는 거 있죠? 그거 줍니다. 이런 동네가 있었다. 그거 일부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맞추기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동네 문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역 위치 그리고 이제 다음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체제, 경제, 기타 등등 풍속들 그걸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가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수업 끝날 때쯤에 이거 다음 시간까지 끝날 때 정도에 이제 우리가 3학년 얘기까지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를 이쁘게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공부하기 좀 편해질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요령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거고요. 일단 이런 틀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시고 한국만 일단 좀 소개해 줄게요. 부여부터 이제 쭉 될 거고요. 부여, 고구여, 동해, 아이고 동해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 순서 지켜야 돼요. 목조, 동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삼한까지. 삼한은 그냥 목구려 봅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체제. 국가체제가 어땠느냐? 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았니? 경제 플러스 특산물 그 나라의 특산물은 뭐였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습이 있습니다. 풍속이 있는데 풍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분리해서 따라 보겠습니다. 제천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느껴지는 제천행사의 느낌은 어떤 행사일까요? 제 옛날 쓰는 단어죠. 요즘에 제사입니다. 천 하늘이죠. 하늘의 제사 드립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왜? 먹을 거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제천 행사라고 합니다. 대부분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좀 테마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 기타에다가 몽땅 넣어놓으시면 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사실 넣어야 될 거는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 이미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절한 칸으로 맞춰서 배치하게 되면은 저 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성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볼 텐데요. 일단 몸풀기 삼아서 우리는 부여부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건국신화 좀 보고 가실게요. 오늘 신화 얘기 참 많이 한다. 단문신화도 이제 건국신화죠? 근데 건국신화 왜 만들까? 뻔하죠? 있어 보이려고 만듭니다. 자, 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건국신화 만듭니다. 여러분들 회장 성공했습니다. 회장 성과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전 초등학교 때부터 놀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놀았죠. 근데 이제 개과천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회장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홍보가 하나 나왔고 또 다른 홍보가 하나 나오더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도 3년 내내 회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자로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 재수없다고 안 뽑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도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건국신화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태어날까? 아래서 나오고 괴짜에서 나오죠. 뭔가 특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신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세 나라를 볼게요. 요즘에 드라마도 시즌제가 유행이죠. 그래서 시즌 1, 2, 3로 보겠습니다. 1, 2, 3입니다. 첫 번째 시즌은 부여입니다. 부여라는 단어 역사 시간 말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백제 쪽에서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시간이잖아요. 그것도. 그거 말고. 저쪽에 충청도 쪽에 가면 부여라는 도시가 있죠. 그 부여랑 이거랑 별로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즌 1, 2, 3까지 갑니다. 자, 시간이 돼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 볼게요.
얘기하면 건국신화 아니고요. 왕 중에 뭔가 좀 신화스러운 애가 있어요. 그 아저씨 얘기를 소개합니다. 부여에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슬펐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자 노력했는데 얻지 못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 갈게? 사냥 갑니다. 신화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남자는 사냥, 여자는 목욕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터져요. 나무꾼과 선녀에서 선녀가 목욕하러 오지 않았다면 일이 안 터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는데 저쪽에 한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가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아 가봐라 그랬더니 거기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괴짜리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눈이 엄청나게 튀어나온 산의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려준 아이구나라고 하면서 왕자로 삼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이름 어떻게 지을까? 생긴 그대로 지었습니다.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난다. 흠! 어떤 동물 닮았니? 개구리 닮았죠? 개구리 닮았죠? 와! 그래서 이제 금화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부여의 금화왕 되시겠습니다. 금화왕이 있었대요. 시즌1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일 짧아요. 자, 그 다음 시즌2가 하겠습니다. 시즌2는 고구려입니다. 자, 시즌2 고구려의 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누가? 중이 고구려 세웠다로 끝납니다. 두번 가봅시다. 자, 수신, 물의 신입니다. 하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한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대요. 첫째 딸의 이름은 유화였고요. 둘째 딸, 셋째 딸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화가 어느 날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뭐 하러 갈게? 목욕하러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들어도 대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을 헤치고 웬 새들이 뜨는 수레에 한 사람이 타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옷 입어야죠.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합니다. 서로 대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 저는 무려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라 합니다. 드라마 보신 분들은 누구실 거예요? 해모수라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수신하백의 딸 유하라였고 얘들은 제 동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결혼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절에도 가졌다 그래요. 야, 수많은 공주들 봐봐. 다 만나자마자 첫눈에 맞아서 결혼해요. 심지어는 성추행 범하고 결혼하기도 하죠. 생각해봐.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주가 잠자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자고 있는 내 방에 들어와서 강제로 내 입술을 훔쳤어. 성추행이죠. 그리고 심지어 시체에다 성추행했죠. 죽어있어. 근데 거기다가 키스했어. 성추행. 자, 옛날 시대는 이렇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바뀌겠죠.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얘들은 결혼했고 동생들은 집으로 갔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호모수가 갑자기 유아한테 얘기합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저 원래 하늘 사람이잖아요. 하늘로 가야 돼요. 가버립니다. 생각 없이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왕국에서 슬슬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애들을 디스하기 시작했죠. 겨울왕국 동생 안다가 첫눈에 반했다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일사가 뭐라고 하니 너 미쳤니? 라고 얘기했죠. 수많은 디즈니 공주들을 스스로 디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버렸고요. 버려진 유화는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분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하느님의 아들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나도 나름대로 땅에서 자라가는 물의 신 하백인데 네가 어떻게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애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난 유화부인은 이제 여기저기 헤매다가 사냥병원 교방원과 마주칩니다. 시즌1과 2가 이렇게 연재됩니다. 자, 그래서 유화는 사정 얘기를 교방원한테 했고요. 마음씨 넓은 교방원은 이제 자기 궁궐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주고서 거기서 유화부인을 살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유화부인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유화부인의 몸을 비추더니 유화부인 임신하셨습니다. 신하잖아. 그냥 다른데. 자, 그리고 여기서 결국 오랜 진통 끝에 뭐 나왔을까요? 말을 낳았대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이 나올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아,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무슨 괴물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알을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알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울고불고하는 유아부인한테서 알을 강제로 뺏어서 돼지우리에 갖다 버립니다. 돼지들이 먹어치울 거야. 돼지들이 피해 다닙니다. 마구간에 갖다 버리자. 말발굽에 밟혀서 깨질 거야. 말들도 피해 다닙니다. 그래? 산에 갖다 버려. 새들이 날아와서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괴짝에서 나온 황금색 힘으로 직접 깨버리겠다 그래서 금왕왕이 몽둥이로 내리치는데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알을 유아부인한테 돌려줬고 여기서 건장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활을 매우 잘 쐈답니다. 3살 때 활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활로 백보거리에 떨어진 새의 눈을 깨뜨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얘는 이들이 주몽이 됐대요.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자라는 과정은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문제는 뭐였냐? 얘도 이제 왕자로서 자랐겠죠. 근데 얘가 부여 왕자 넘버 3입니다. 이미 금왕한테 두 아들이 있었대요. 대소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포라는 왕자도 있었고요. 얘네들이 원투예요. 자, 같은 형제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다들 왕위 계승 경쟁자지요. 그래서 잘난 동생은 형들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코지도 했고 이런 해코지 할 때마다 슬기롭게 이겨졌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선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자는 주몽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부하들 중에서 평소에 주몽을 존중했던 사람이 주몽한테 와서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주몽은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두고 갑니다. 나쁜 자식들, 무서운 놈들입니다. 남자들. 이때 듣다 보면요, 여학생들이 열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뭘 타고 갈까? 말 타고 다녔겠죠? 자, 말 타고 다닙니다. 공부는 무대에 가면 안 돼.
순간이어서 일단 찍고 기다려 봐. 앉아. 아니 찍고. 제인 자리 앉아. 선생님. 자리 앉아. 자리 찍을까요? 자리 앉아. 좀. 일로와 일로와 일로. 누가 상지? 잠시만. 앉아. 여기 보고 찍어. 여기 보고. 자, 백제 얘기하겠습니다. 시즌2 이제 고구려에서 사라지기까지 보셨고요. 거기서 주몽이 버리고 왔었던 부인한테서 얘기가 시작입니다. 자, 주몽이 부여에서 이제 돌아오는 시절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부인, 그 당시 임신 상태 되시겠습니다. 근데 버리고 왔습니다. 임신했기 때문에 너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서 버리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대요. 네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딸이면 그냥 알아서 키우고 아들이면 얘가 나의 뒤를 이을 아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내 존재를 알려주고 나를 찾아오도록 울려라 라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부인은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유리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활쏘기를 매우 좋아했답니다.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틀리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3살 때 활을 만들어서 날아가는 새를 맞췄다면은 얘는 3살 때 활 못 만들고 누가 준 활로 활을 쏘면은 저 멀리 빗나가서 지나가던 아주머니, 머리 위에 있는 모랑이 깨뜨리기, 이런 것들 했대요. 아무튼 여기저기 사고만 쳤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유리는 동네 사람들한테 혼났고, 그때마다 자기를 보내줄 아버지가 없으면 매우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엄마를 붙잡고 울었대요. 엄마, 엄마, 우리 아빠 어딨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리가 이제 청년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테스트를 줍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금은 저쪽 먼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 계시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네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일곱 고개를 넘어서 일곱 골짜기를 돌면은 칠각형의 돌이 있고 그 돌 위에는 소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돌 밑에 아버지가 숨긴 물건이 있으니 그걸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오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2, 3년간 유리는 열심히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맨날 산 넘고 물건 넣고 골짜기 돌고 하게 되는데 2, 3년 동안 찾지 못해서 어느 날 지쳐서 집 마루에 걸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마침 눈에 들어왔던 게 있었습니다. 집에 기둥이 소나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둥 밑에 갇혀놓은 돌 있죠? 돌이 칠각형이었대요.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보니까 부러진 큰알이 하나 나왔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남긴 작품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집에서 일곱 고개를 넘어요. 일곱 골짜기를 돌아옵니다. 출간 지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물건을 잡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확인을 받아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니까 주몽 아저씨가 왕이 되어 있었지요. 이제 주몽은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유리를 갖다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는 나중에 고구려 2대 왕이 되는데요. 유리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저씨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도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보다 보면 이제 황조가라는 노래가 나와요. 유리왕이 지은 노래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저씨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찌질하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지은 노래냐면은 부인이 도망갑니다. 같이 살던 부인이 남편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부인을 찾아갔더니 난 너 따위가 남편아 저리가 그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쓸쓸하게 돌아오는 길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는데 나무 위에서 노란 새 두 마리가 서로 커플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들도 저렇게 짝이 있는데 난 도대체 누구랑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 쓸쓸함을 불렀던 노래가 황조가인데요. 그 노래를 지은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유리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리왕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 주몽은 고구려에 와서 또 결혼했습니다. 이전 부인이 있었지만 또 결혼했습니다. 원래 전래 여러 가지 신하들 전래 동안에 듣다 보면 여학생들 열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자들 차별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여기 새로 와서 얻은 아들들
첫 번째 비류라고 있었고요. 두 번째 온조가 있었어요. 근데 왕위계 선순위가 얘네가 1순위, 2순위였다가 유리왕이 이제 0순위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어차피 윤리 형님이 왕이 되실 거다. 우리도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비류는 지금의 인천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온조는 지금의 잠실 쪽에, 서울 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류가 세운 나라는 농사가 잘 안 돼서 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류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온조가 세운 나라는 열심히 잘 풀어니 그 동네를 통일하고 백제라는 나라가 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백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여를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나중에 고구려한테 털려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충청도 산골짜기에 숨어있다가 우리 다시 이제 크자 그러면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도를 정한 곳이 삼인데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충청도에 있는 구현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삽이로 옮겼을 때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 부여의 후계자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국신화 시즌3가 끝났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주몽도 결국 뭐 나는 할아버지가 하느님이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수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 어디서 살다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부여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시즌3도 마찬가지죠. 나의 시조는, 나 온주의 시조는 어디다? 나는 고구려 쪽에서 왔지만 결국 시조는 부여 쪽하고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한테 부여는 어떤 존재였을까? 좋은 나라니 나쁜 나라니? 한마디로 좋은 나라다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전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나는 부여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대세란 일입니다. 결국 하늘과 부여가 동급이다라는 얘기죠. 부여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저기서 한쪽 나오고 끝납니다. 그리고 금방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였다? 그 당시 가장 발전된 나라였고 실제로 대략 한 5,600년 정도 지속됐던 매우 발전됐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발달돼 있었고요. 그리고 부여의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풍속 같은 것들이 여러 나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얘기 한 줄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건국신화 얘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 이름들 보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표로 정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표로 정리하는 것 이외에 나라별로 뭔가 주제를 잡아서 기억하기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아서 기억해보는 거 일단 지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자, 지도의 틀은 항상 머릿속에 보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호로 그냥 쓸게요. 각각 구현, 고구려, 국저, 동해, 그리고 이제 마한, 변한, 진한, 그리고 얘네들이랑 합쳐서 사만이라고 분리를 했었죠. 이 지도를 가지고서 각 나라의 위치들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구현합니다. 자, 구현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구현 특징 어떻게 담는 게 좋을까? 잠시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유치원생들한테 이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가 부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 묻습니다. 자, 부여의 특징은 뭐니? 맨 위에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유치원생들이면 맨 위에 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맨 위에 있다 대신에 가장 북쪽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부여는 우리가 북쪽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연결을 시켜봅시다. 부여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으면 어떨까? 북쪽에 있으면 어떻다? 추워요. 굉장히 큰 특징이 됩니다. 춥다라는 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민족 기본적으로 농경민족입니다. 얘네들 전체적으로 다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추워서 농사만으로 모든 걸 다 식량을 모으지 못해서 추운 동네에서 좀 더 효율적인 식량 모은 방법 씁니다. 위쪽에서는 무슨 방법 쓰니? 농약 대신에 동물들 키워서 먹고 살죠. 목축도 굉장히 결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농사로 식량을 모으고 그리고 반 정도는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모은다라고 해서 반농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일부
평소에 이렇게 받는 방법이나 주제는 나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목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특산물은 특산물이라면 얘네들만 특별히 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니까 역시나 아래 동네와 다르게 뭐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 목축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도 보시면 특산물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 두 개의 정체는 말 그리고 이제 목입니다. 목축을 하니까 당연히 말, 인물, 그리고 이제 모피, 예. 가죽이 두꺼운 동물의 가죽이죠. 철도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모피라는 특산물까지 춥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특징들이 한 번에 나와버립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 있다는 거, 춥다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쪽에 있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바로 옆 동네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기타 등등 문명이 잘 발달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당연히. 네. 중국에서 문화가 들어온다. 이 방향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여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국과 친합니다. 두 번째 특징, 친중국입니다. 자, 중국과 친하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 애들이 역사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맨날 옷도 굉장히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매우 잘생겼다, 착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반면에 네. 고구려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얘들 못생겼다, 흉악하게 생겼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초등학생 들림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일기를 썼어. 친구가 둘이 있어. 이 친구는 참 잘생겼다라고 썼고 이 친구는 참 못생겼다라고 썼어. 어떤 친구들일까? 나랑 친한 친구, 나랑 싸웠던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라는 얘기, 이쁘게 살았다는 얘기, 바로 중국과 친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체제를 잘 발달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나라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 국가발전단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쪽에 보시면 분장국가,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국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장국가든지 연맹왕국이든지. 자, 그렇다면은 부여는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을까요? 발달했다라는 거에 봤을 때 일단은 연맹왕국까지 갔겠죠. 그래서 연맹왕국 체제를 잘 갖추고 있었던 나라, 그러므로 뭐 있냐?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왕국답게 부족이 있어야겠죠? 네 부족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자출도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을 네 명의 족장들, 동물 이름 따라 애들이 있습니다. 마가, 누가, 구가, 저가 얘네들의 족장들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왕은 플러스 중앙이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덤비게 되면서 총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다스리는 중앙이 있고요. 그리고 윗부, 나머지 네 지역. 마가가 다스리는 지역, 구가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 네 개 지역. 그래서 사출도 순자 네 되겠습니다. 각각 동물이래요. 뭔지 아시겠죠? 마, 우, 소, 저, 돼지, 네, 그리고 이제 구,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동물들을 대표하는 부족들이 있고요. 각 족장들이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왕은 가장 세력이 강한 부족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족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뽑았어요. 따로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왕을 죽여버리는데요. 연맹왕국의 왕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여 보시면은요, 왕을 어느 정도 대접해주기도 합니다. 자, 일단 왕이 다스릴 영역 중앙에 따로 주고요, 궁궐도 따로 멋지게 지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대접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왕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뭔가 농사가 안 되거나 이제 뭐 나라에 뭐 천재지변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왕이 하늘을 노하게 한 탓이다 그러면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인 거니까 죽여버리는 등 뭔가 왕의 권력이 애매한 연맹왕국의 특징들을 이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다? 궁궐도 지어주고요. 심지어 죽었을 때 화려하게 장례식도 치러줍니다. 얘네들 풍습에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순장이라는 건 누군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산 사람들 같이 죽여서 묻어주는 것들 얘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풍습이죠. 생사람이다. 옛날 기준으로는 생사람은 아닙니다. 늙은 노비들 보통 죽여버립니다. 늙은 노비들 이제 너희들은 밥만 충내고 일도 잘 못하니까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순장시켜버립니다.
죽은 사람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몇백 명 정도의 사람들을 왕이 죽었을 때 같이 묻어주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원래 오리지널은 중국 쪽이죠. 물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유명한 나라가 중국이기도 합니다. 뭐 진시황 같은 경우는 몇천 명 단위로 순장을 시켜버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모자라가지고 너 죽은 다음에 세계정복해라 그러면서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말 모양의 인형들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까지 지어주고서 무덤에 같이 묻어주기도 했었죠. 그런 식의 순장, 뭔가 중국처럼 풍습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는 풍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네들 소 발굽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대요. 발톱이에요, 그냥. 소 발굽으로 어떻게 점을 치냐면은 소 발굽을 잘라냅니다. 굉장히 커다란 손톱이나 발톱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우면 갈라지는데요,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 갈라진 모양을 보고서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동물에 딱딱한 걸 불에 구워서 점을 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갈라진 모양을 보고서 점을 친 것 동시에 글자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어디선가 기억이 나죠. 자, 중국 각돌문자입니다. 중국식 점치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거북이 등껍질 가지고 옛날에 점을 쳤었죠. 그래서 그런 중국식 점치는 풍습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풍습들이 그래서 뭔가 중국스러운 것들이 두 개가 주제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얘네들 연맹왕국 정치체제 잘 되어 있었고 법도 잘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이거는 뭐 중국하고 연결된 건 아닌데요. 법도 잘 만들어져서 고조선 팔척법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 죽이면 같이 죽인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둑질했을 때 12배 일명 일책 12몸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부여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저 수많은 나라들 중에 두 나라에서도 보입니다. 왠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일 거니? 부여에서 보였으면 왠지 지배층들이 고대로 내려와서 세웠던 고구려라든지 그리고 북다운은 고구려로 갔으면 또 어디로 갈까? 백제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세 나라로 이 12배 시리즈의 법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백제는 이제 12배에서 9배로 대폭 할인해주긴 해요. 대신 귀한 거 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부여와 고부여와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천 행사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각 나라마다 제천 행사 다 있다고 했었죠? 제천 행사 어떤 거? 제사 지내다. 어디? 천 하늘에 되겠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먹을 것 내려주셨어야죠. 자, 그렇다면은 1년에 한번 제천 행사를 한다면 보통 언제쯤 하는 게 일반적일까?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죠. 외국 생각하면 되죠. 저쪽에 가면 추수감사절 있고요. 우리는 추석이 있습니다. 보통 대략 한 10월달쯤 되죠. 다른 나라들 다 10월달이 계십니다. 근데 얘네들 뭐가 잘났다고 제천행사 12월달에 합니다. 얘들 제천행사 이름은 영고라고 해요. 국을 둥둥둥둥 올린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가 국을 뜻하는 고자입니다. 국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죠. 억지로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12월이라는 이 애매한 시기가 뭐냐. 이쪽에 얘기했듯이 목축 수렵사회 쪽의 전통이 좀 남아있는 거기도 합니다. 새해 행사래요. 그리고 12월달이 중국 기준으로 1월달이기 때문에 걔네하고 발령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애들과 좀 다르게 12월에 했다는 것이 얘네들 되겠대요. 12월은 이제 안 해도 되거든. 미안해. 아이폰이가 음성이 시켜버렸다. 그래서 제천 행사까지 이게 사실 부여특징 거의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커다란 축다와 중국과 친하다라는 걸 잡아서 여러 가지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여라는 나라의 특징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이제 추가로 좀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부여,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합니다. 부여, 만주 숭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5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 형태로 충당했고요. 남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선비족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굉장히 선비같이 얌전해 보이는데 굉장히 포악한 유목민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바에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바우가 저가부가의 부족장도 있었고, 이를 사출도로 불리는 4개의 부역이 있었고요.
바뀌다 쓰였다 아, 라고 합니다. 따로 관리도 두었다. 연매마국의 특징이죠. 또한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위안은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면서 발전했고 이후 고구려한테 걸렸죠. 구열의 풍습입니다.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대요. 뭔가 좀 무시무시하지? 형사취수제라고 불러요? 형 형님 사 죽으면 취 얻다 취득하다 이제 수 형수님입니다. 자, 남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좋은 법일까 나쁜 법일까? 안 좋아 보이지? 형수님이 이쁘다면 어떨까? 좋은 법이야? 자, 남학생들 다 늦게요 늦지 마세요 여러분들. 형사 취수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도 이미 결혼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도 부인을 얻습니다. 즉 인부 다처제입니다. 남편 하나에 부인 여럿이 가능합니다. 옛날 나라들에 사실 인부 다처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는 모든 제도는 사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많이 하죠. 남자들이 전쟁에 나서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짝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 있는 남자가 먹여 살려라는 의미도 인부다 처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재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큰형님이 이제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재산 물려줬겠죠? 근데 이제 형님이 죽었습니다. 형수님이 아이들과 함께 재산을 들고 친정을 쳤습니다.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형수님까지 같이 데리고 산다. 그런 의미도 형사취수에 포함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하던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다처제 금방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남자가 나름대로 직위 좀 높은 애가 우리도 일부다처제 합시다. 첩둡시다 라고 했다가 여자들한테 왕따당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내장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외로 여자들의 권력이 굉장히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큰 편이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옛날에 전쟁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가 부족해서 이런 식의 일부다처제들이 존재합니다. 일부다처제 피곤할 거예요. 별로 권장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각국마다 풍습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TV 쪽 가게 되면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인척 아버지 부인 하나의 남편이라고 형제들이 한 부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풍습은 다 따로 있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얘기죠.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고조선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한다. 그리고요. 가늠한 자, 바람핀 사람, 투기가 심한 부인. 투기는 질투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남성 위주죠. 구현은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였고 경제상황, 농사, 목축 함께 합니다. 특산물로서는 목축과 관련 지역의 값이다 말과 오피 등이 있었고요. 제천행사 12월에 영보라고 불리는 제천행사를 열었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죽여서 그 국으로 점을 치기도 했었다네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구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구려로 가겠습니다.